짧게 한 5분 정도 할까 하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악기는 네, 퍼커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타악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타악기를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 한 8가지, 9가지 넘더라고요. 저는 쌩가리, 징, 궁, 장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타악기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스틱으로 치는 악기들 말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악기들도 있고 이렇게 물소리가 나는 악기도 있고 이렇게 파도 소리가 나는 악기도 있어요. 오늘 이런 걸 다 배우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개인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한테 개인 레슨으로 그냥 그룹 레슨으로 하실 건데 오늘 퍼커션의 가장 기본적인 타악기 쉐이커라는 악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쉐이커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데 안에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 자그마한 알갱이들로 강약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듬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오늘 배울 삼바 리듬은 짧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그루비한 그 사운드는 이렇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저희가 잘 함께 할 수 있는 쌈바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이커를 드실 때 만약에 손목이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알갱이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들이 고로 있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네, 손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코 높이에서 흔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흔드실 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앞뒤로 일직선으로 네,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자, 그럼 저랑 같이 제가 카운트를 드릴 테니까 같이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리듬 연주할 때는 항상 입으로 먼저 연주를 해요. 네. 네. 아, 지금 아주 좋아요. 부르고 나도 좋아요. 지금. 네. 그렇게. 그럼 약간 지금 맨 처음에 1, 2, 3, 1, 2, 3, 4 할 때 첫 번째 박에다 약간 세게 줘볼까요? 1, 2, 3. 그렇죠. 네, 정말 아주 좋아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한 20명 정도만 같이 쉐이커를 흔드니까 이런 게 바로 함께 쌈바를 느끼는 무슨 말 하려고 했다가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언어를 되게 잘 쓰려고 노력 중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쉐이커는 이렇게 흔드는 거 말고도 이렇게 흔들어서 약간 이렇게 앰비언스를 주는 효과의 기능도 있어요. 네. 저희랑 지금은 여기 쌈바라는 곡을 통해서 쉐이커를 흔들면서 노래를 함께 해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쌈바는 좀 길어요, 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드시다 보면은 팔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센스 있게 다른 팔로 연주를 끝까지 이어나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